경계 무상심심이며 뭐 백천만금 난조 아금 문견 득수지원의 열애 진실의 지난번 영어 금강경 강의 챕터 1 어떻게 좀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챕터 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현 기청본이라고 그래요. 선현 기청본. 선현이 법을 청하다. 여기서 선현은 이제 수보리 장자를 이제 얘기하죠. 선현 asks for the dharma. 법이라는 건 담마라고 그래요. 담마. 부처님 법 그러면 이제 부다담마라고 담마라고 그러고. 시 장로 수보리 제 대중 중 즉종작이 편단 우견 우술 착지 합장 공용 이 백불은 하사대 희우 세존이시여 이랬거든요. 그때 이제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계시다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도술 바른 쪽 어깨에 벗어 메고 이제 가사지 그러니까 가사하고 바른 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 공경하면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이제 살해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백불은 이제 영어로 이걸 이제 얘기를 하면 from the midst of the great assembly. 그러니까 대중이란 말은 the great assembly예요.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한 것을 이제 assembly라고 그러죠. elder 수부티, elder 장로 수부 수보리를 수부티예요. 수부티 원래 수부티 그쪽 이름이. then arose from his seat 그 자리에서 이제 많은 그 1250명 가운데서 이제 수보리 장자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bared his right shoulder and knelt. knelt란 건 kneel down이란 말인데 이제 과거니까 his right knee to the ground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with his hands는 양손을 joined together 하면 합장이란 얘기예요. joined together in respect 크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합장을 하고 he addressed the Buddha 부처님께 이제 애를 표했다 이거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How extraordinary, 바가와 희우 세준이시여. 이거 이제 영어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수보리 장자는 누구냐면 수부티는 이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 기원정사를 말하자면 기증했던 아난다 핀다카의 친척이에요. 친척. 친척이 이제 이렇게 스님이 돼가지고 이제 그 제자가 된 겁니다. 제자가 되고 이분은 이제 수보리 장자는 해공제일 아주 그 공사상을 제일 잘 이해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본문에 또 이어집니다. 열애 선 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희유하십니다.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모든 보살들에게 잘 당부하시옵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타다가타, 타타가타. 열애를 타타가타라고 그러거든. Is the manner in which the 타타가타 is skillfully mindful of the bodhisattvas and skillfully instructs and cares for the bodhisattva.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타타가타. 타타가타라는 것은 열애라고 해요. 열애. 열애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디사트바 보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은 이제 타타가타 이즈 빨리 앤 산스크리트 워드. 빨리 산스크리트 같다는 얘기고 고타마 부다 used it when referring to himself in 빨리 캐논. 그러니까 팔리 캐논이라는 거는 이제 빨리 경전을 얘기하는 거거든. 캐논이라는 거는 자신을 언급할 때 이제 이 타타가타라는 말을 이제 사용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또 부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세존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삼보디 삼보리심 응운하주 운하 항복기시.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의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깨달은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번뇌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겠나이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바가완, 바가완이라고, 바가완은 세존이라고 그랬죠. 바가완. When good men, good women, 선남 선녀를 영어로는 good men and good women. 그러니까 복수로죠, 복수. good men, 선남 선녀는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 착한 남자들도 착한 여인들, 불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Is to develop the mind of 아누따라 삼맥 삼보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아뇨따라 삼맥 삼보디인데, 산스크리트 아누따라 삼맥 삼보디. 이게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그래요. 무상정등 정각. 부처님은 이제 이것을 깨달으셨거든. 무상정등 정각을. How should their minds dwell? How should they pacify their minds?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여기서 이제 그 깨달은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또 번뇌의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하니까 영어로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바가완이라는 것은 그 불교뿐만이 아니고 인도에서 그 종교의 어떤 그 성자나 이런 교주 이런 분들을 다 바가완이라고 그래요. 바가완이라. 힌두교에서도 그러고 자이나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에서만 쓰는 용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부처님은 그 성자로서 참 세상에서 아주 그 존경받을 분이거든요. 그래서 바가완이라고 이제 부른 거고. 그리고 이제 아뇨따라 삼맥 삼보디는 그 무상, 아누따라 그러면 무상, 더 없는 최상, 아주 최상의 삼맥 삼보디. 삼맥 삼보디. 보디가 뭡니까? 깨달음 아닙니까? 삼보디라는 거는 바른 깨달아. 바른 무상 정등 정각. 그러니까 바른 깨달음, 깨달은 아주 더 없는 말이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밑에 이제 보면은 부처님께서 나오죠. 불언 선제 선제라 수보리 여여 소솔 여래 서원 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여금제청 당이 여설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거룩하고 갸륵하고 가륵하도다. 선제 선제란 말은 기특하다 이 말이에요. 기특은 가륵하고 가륵하다. 수보리야, 수보리야, 수부티야 이 말이야. 너 말과 같이 여래가 모든 보살을 잘 살피고 잘 당부하나니라. 너희들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잘 지금 살피고 있다 이 말이지. 내가 정신적으로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여금제청. 이제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이제 연설하리라, 설하리라 이 말. 당이 여설, 당이 여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이게 간단히 그 이해를 해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부처님께서 소박하게 이렇게 이제 그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 오면서 한역을 하면서 한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중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이니까 뭐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근데 우리 이제 한국이나 뭐 일본 이런 데서는 한자가 우리 글이 아니다 보니까 아주 이것이 이제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뭐그 알고 보면은 그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자세히 들어라. 내가 지금 얘기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부다 리플라이드, 부다 리플라이.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선제, 선제. 엑셀런트야, 영어로. 엑셀런, 엑셀런. 수부띠. 그래, 수보리야. For it is just as you have said. 네가 지금 얘기했던 대로 타타가 is skillfully mindful of the Bodhisattvas.
그러니까 그 보살의 마음을 아주 내가 가지고 있고, 또 skillfully instruct and cares for the body. 보살들을 내가 잘그 케어하고 있다. Now listen carefully. 잘 들어봐라. Because I'll tell you.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살은 뭐냐? 보디사트바는 부처로 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보디사트바라는 거는 불교 보디사트바라는 거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는 거는 이제 수도한다는 얘기죠. 수행 보살이라는 것은 요즘 그냥 우리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뭐 절에 다니는 특히 여자 신도님들은 그냥 보살이라고 그러지만 이 대단한 칭호예요. 보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기도하는 분들이거든. 어마어마한 호칭을 붙여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그 간단한 칭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로 가는 길에 있는 수행하고 기도하고 고행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보디사트바라고 합니다, 보살. 그리고 이제 그또그 이제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모든 중생의 또 유익을 위해 부처를 얻으려는 자발적 소원과 자비로운 마음인 보살을 만든 사람을 말한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그 보살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는 칭호이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 아, 선남자. 선남자 선녀인, 선남자 선녀인, 그다음 선남자 선녀인,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 따라 삼박 삼보리심을 일으키니는 마땅히 깨달은 마음을 이와 같이 머물고 그 번뇌의 마음을 이와 같이 항복받을지니라. 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good man, good woman이라고 그랬죠. good man, good women, 선남 선녀를 Who wish to develop the mind of the 아누따라 삼맥 삼보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삼맥 삼보리심, 무상 정등 정각을 그 성취하기 위해서 성취하기를 위해서 그 마음을 보리심을 내는 선남 선녀들은 이 말이에요. Should dwell leisurely. Dwell 머문다는 걸 이제 dwell 두엘이라고 그랬는데 그 마음을 잘 가지고 있는 게 발심을 해가지고 잘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pacify their minds, 이와 같이 항복, 항복이란 게 뭡니까? 마음을 항복한다는 거. 번뇌망상이거든. 무슨 집착이랄지 번뇌망상이랄지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ood men and good women. Who wish to develop the mind of 아누따라 삼맥 삼보디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develop 그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선남 선녀들은 반드시 그잘그 마음을 그러니까 번뇌망상 집착 같은 걸 일으키지 않고 항상 보리심을 잘 유지하고 또 번뇌망상을 갔다가 이제 그 항복받아야 된다. 조복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금강경의 이제 종지라고 그럴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디. 보리심을 내는 겁니다. 보리심.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지혜와 자비. 이렇게 해서 그 번뇌망상을, 그러니까 항상 내가 보리심으로 깨닫겠다는 그 마음, 그것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의 어떤 번뇌망상이 이제 일어나면 이것을 항복하라 이 말이야, 항복. 극복하고 항복하고, 여기에 이제 그 빨려들지 말고 이걸. 운하 항복기심 그 마음을 어떻게 이제 조복할까요? 그러니까 그 보리심을 이렇게 쭉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선남자, 선남자, 선녀인, 선남자, 선녀인.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끝에 유연, 세존, 유연, 선남자, 선녀인이 반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 응, 여시주, 여시항복기심, 여시항복기심, 항복기심, 유연, 세존, 워낙 영문.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유연이라는 것은 그라옵니다. 이 말이에요. 유연. 그라옵니다. 그라옵니다. 세존이시여. 바가완 그랬죠. 바가완. 바라건대 듣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법문 뭐 계속 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의미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자스소. 네, 그렇습니다. 유연. 자스소. 바가완. 세존이시여. We are joyfully wishing to hear it. 참, 우리 이제 우리 바가완 세존의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이걸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것을 그 이제 법회 인유분 또 선영기청부 이렇게 이제 챕터를 나눴잖아요. 장을. 32장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그 기원정사, 제따와나라고 그러지, 제따와나. 제따, 시라바스티, 사이성, 기원정사에서 이제 거기 계실 때인데, 25안거를 보냈단 말이에요. 25안거. 우기, 레이니 시즌이라고 그래요. 레이니 시즌. 지금도 남방불교에 가면은 그 이제 레이니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안거지 안거. 와사라고 그래요. 와사. 와사. 안거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승가에서는. 안거. 그 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기철에는 한 3개월 오거든요. 그때는 그 비구들이 돌아다닐 수 없어요. 한 군데에서 일정한 주처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행만 하는 거예요. 레이니 시즌. During the rainy season, 우기철에 말이지. 이것이 이제 안거거든, 안거. 그러니까 인도에서 부처님도 그렇게 했거든. 이것을 사위성 기원정사 그쪽에서 이제 25번, 25번을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원정사에서 19번인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머지 또 6번은 이제 그 옆에 또 다른 그 동원정사에서 이제 하고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45안거 중에서 25안거는 시라바스티 기원 사이국 기원정사에서 했고 나머지 이제 20번은 그 녹양원에서 이제 처음 한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왕사성에서도 했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이 여기 무대는 지금 기원정사 시라바스티 금강경을 이제 설한 곳이고, 그러니까 이 참 중요한 곳이죠. 우리 대승불교에는 기원정사가 슈라바스티. 그러니까 성지 순례 가면 꼭 여기를 이제 가지 않습니까? 기원정사 슈라바스티. 그러니까 실제로 부처님께서 이거는 뭐 실화예요, 실화. 역사라고 역사. 거기서 이제 계시면서 많은 그 니까야, 니까야를 이제 거기서 그 아함경을 이제 많이 설하셨지만은. 이 금강경도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하셨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보시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이라서 탁발 나가시고, 갔다 와서는 또 이제 공양 드시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지금도 그 남방불교에 가면은 아침 이제 공양하고, 꼭 이렇게 그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또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승불교도 이런 것에 이제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활성화. 아침 공양 끝나면은 큰 스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법문하시고 이래야 되거든요. 참 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너무 뭐 그냥
절또 운영하는데 뭐 바쁘다 보니까 요즘은 뭐 행정 중심이 되어버렸지만은 우리 불교의 승가의 이제 목적이 뭡니까? 수행해서 아누따라 삼막 삼보디를 성취해서 거기 뭐 출가한 스님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불자들에게 선남선녀들에게도 이런 좋은 법문을 들려주면서 아누따라 삼맥 삼보디를 얻도록 그렇게 그 인도를 해야 되거든, 인도. 거기에 이제 좀 중점을 이제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자꾸 쇠퇴해지고 하면 이제 교세가 약화되고 이제 하죠. 그러니까 참그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출가해서 수행하면서 중생제도 한다는 것이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보통 신심과 어떤 그 결심이 없이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불자들에게 우리가 가능하면은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제 그 노력을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챕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